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할 부분은 그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지난번 했던 부분이 중간 부분에 선지식이요.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뜻으로 헤아려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입니다. 했어요. 뜻으로 헤아려서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즉 뜻으로 헤아리는 것, 머리로 헤아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잘못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일상생활에서도 생각으로 이 현실을 자꾸 헤아리고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그게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 바로 잘못 쓰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별것 아닌 내용인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되게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자성의 작용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참된 자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 원만하게 갖추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된 자성을 드러내느냐? 뜻으로 헤아리지만 않으면 된다. 판단 분별하지만 않으면 된다. 판단 분별하고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 바로 잘못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뜻으로 헤아려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입니다.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합니다. 해서 일진 일체진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하다. 이 마음 공부는 하나를 하는 공부다. 뭐, 이 세상을 분별해서 본다면, 이 세상은 뭐, 삼나 만상이라고 하듯이, 무수히 많은 세상이 있고, 삶이 있고, 온갖 것들이 분별되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이 하나를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를 진실하게 밝히면, 일체 모든 것이 이제 환하게 밝아진다. 이렇게 밝혀진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삶의 무엇이 진실일까?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 해서 이뭐 출세간 같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반 세간적인 현실도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막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돈을 벌 때도 온갖 정말 노력을 다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할게 너무 많단 말이죠. 이일저일 온갖 일들을 해야 될 것들이 넘쳐나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르고 지혜로운 일일까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 하나에 한 번만 공부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진실해지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해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삼천 대천세계의 일체 모든 진실을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 모든 의문에 대해서 의문을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야, 정말 부처님은 대단하시겠다. 부처님은 그러면 온갖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그냥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날 부처님이 계셨다면 뭐 대기업이나 온갖 연구단체 같은 데서 모든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부처님에게 질문하면 그 교수님들이 머리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겠지. 뭐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세속의 학문이라는 것은 분별의 지식입니다. 반야 지혜가 아니라 분별의 지식이다. 뭐와 같으냐면 꿈을 봤을 때 우리는 평생 꿈을 꿀때 온갖 꿈을 다 꾸잖아요. 막 악몽도 꾸고 뭐 즐겁고 행복한 꿈도 꾸고 온갖 꿈을 다
꾸느라고 매일 밤 꿈마다 서로 다른 꿈들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 꿈속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 연구가 맞느냐 저 연구가 맞느냐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거 전체가 통으로 꿈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분별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분별의 바탕, 분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바탕인 본래 심, 본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꿈이구나,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바다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 하나하나의 파도, 하나하나의 꿈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 모든 지식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부처님은 다 아실 거야. 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부처님한테 갖다 주면 수학 문제를 다 풀어낼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분별의 지식을 부처님이 아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의 세계에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른 지식이지만 여기선 반야지혜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의 진실을 깨달으면 일체 모든 것에서 다 진실해지기 때문에, 일진 일체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법을 깨달았을 때 일체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완전히 진실해지기 때문에 이 공부는 하나를 깨닫는 공부다. 그러니 뭐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공부입니까? 이 공부 저 공부 막 다 할 필요도 없고 또 뭐 이 일 저 일 막 다 잘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그냥 딱 한 문제만 풀면 되는 공부란 말이에요. 네 마음이 뭔지, 저 스님이 저렇게 수없이 많은, 또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선사 스님들이 많은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저 하고자 하는 말의 낙처가 무엇일까, 그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그 낙처 하나만을 깨달으면 되는 공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진실해지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해지는 공부입니다. 이 마음의 크기는 매우 커서 작은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분별의 세계는 아무리 쫓아가 봐야 거기서는 그냥 분별의 답밖에 나오지 않죠. 이 마음의 크기는 왜 크다고 했느냐 하면 마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건 뭐 크다 작다라는 개념의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법은 법 자체가 오로지 한 법이기 때문에 불이법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크다 작다라고 분별된 어떤 큼이 아니라 절대적인 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짝이 없는 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서 하나를 깨달으려면 작은 길로는 갈 수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생사의 대사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사 문제라는 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 이 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발심 하나만 있으면 이 하나에서 전체가 진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발심 그리고 생사를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말 큰 일이고 이것은 크다 작다라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것인 것이 나의 생사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깨어난다라는 사실은 나 혼자 깨닫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하면 이제 스님들은 산에 가서 수행만 하다 보니까 산에 가서 스님들은 수행만 하니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은 구제하지도 않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뭐 다른 종교나 많은 단체에서 뭐 사회복지 활동을 아주 많이 활발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보면 우리 큰 스님들은 산에 가서 산을 나오지 않고 그냥 그곳에 앉아서 정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불교는 너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너무 큰 이야기라서 불이법이라는 것이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너무 큰 이야기라서, 큰 길로 가는 공부라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분별로는 절대 가 닿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분별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제하려면 직접 그 사람을 가서 도와줘야 되고, 돈으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그 일을 아마 평생 다 해도 우리가 이 70만 지구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다 안겨준다고 한들 돈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자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 그거는 잠깐의 어떤 그 엄발을 잠깐 녹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푸는 공부가 아니다, 이 공부는. 이것은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았을 때,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삼천 대천 세계가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나와 둘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불이법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이법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깨어나는 것이 바로 삼천 대천 세계가 일체 중생이 일시에 한꺼번에 깨어나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완벽하게 깨어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깨어나 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지금 누구나 매 순간순간 살고 있다. 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해서만 살아오는 게 우리 습관이 되었다 보니까 늘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분별하지 않는 이 한마음, 이 세계는 너무나도 커서 분별하는 그런 작은 길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일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로 풀 수 없는, 이해로 가 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아마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할까요? 그분들이 정치인들이라고 뭐 다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 때는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 많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바꾸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정치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가지고 완벽한 어떤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겠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마다의 분야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겠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 세상에 뭔가 좀 기여하고 도움을 주고 세상을 좀 이제 밝게 가꾸는 그런 것에 뭔가 좀 일조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밝히려고 아마 하는 걸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드냐 말이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제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일체 모든 중생을, 일체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생사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해결해 줄 수 없다.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왜? 지금까지 우리는 분별의 길만을 가봤으니까. 분별의 길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저렇게 사는 게 더 좋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못된 짓을 하고 사는 것보다는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이거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삶, 그래서 취사 간택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삼천 대천세계의 일체 모든 중생을 단박에 깨닫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모든 괴로움을 한 번에 끝내도록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조 스님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보여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생각으로는 이 생각 이전에 이 일을 한치도 생각으로는 헤아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결코 작은 공부가 아니다. 결코 작은 공부가 아닌 이유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이 하나의 공부를 했을 때 삼천 대천세계의 일체 모든 이들의 괴로움을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말로 이해도 안 될 정도의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얼마나 이거는 큰 길입니까? 이거 우리가 도저히 머리로 생각할 수, 헤아릴 수 없는 공부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말을 하면 이 말이 왜소해져요. 말을 하면 말이 참 허무해지고. 그러나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한 문제를 해결하면,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의 괴로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여기서 단박에 해결할 수 있다. 진짜 그럴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고, 큰 스님들이 산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만을 위한 공부겠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나라를 버리고 출가한 길이 어떻게 개인만을 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덕으로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공부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참으로 그 큰 공부다. 입으로는 하루 종일 공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행을 닦지 않는다면 안 될 일입니다. 이는 흡사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를 국왕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이 결국 이룰 수 없는 일이니 그는 나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뭐 불교 공부를 이제 머리로 한단 말이죠. 분별해서 한다. 입으로만 하루 종일 공을 말해도 그게 실제 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체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를 국왕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본들 아무도 믿지 않고 국왕으로서의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왕이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전혀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해봐야 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공부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머리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되고, 특히나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그냥 뭐 덮어놓고 믿어라,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종교의 특징이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그냥 믿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냥 믿어라.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저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왜 이런 거고 저건 왜 이런 거죠? 하고 궁금한 의문들에 대해서 그동안 종교에서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믿으면 해결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를 어찌 보면 좀 불가사의하다, 또 뭐 신비주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잘못, 뭐랄까, 이렇게 잘못 적용을 시켰달까요? 그냥 믿으면 해결된다라고 해서 그냥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그냥 신심만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불가사의하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좀 잘못된 종교인들이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묻지 마라. 궁금한 거는. 어려운 건 그냥 신심이 없어 그렇다.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제 이렇게 그동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왜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지 당연히 어느 정도 이해가 동반돼야 돼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군에 있으면서 이제 군승으로서 이제 군에 있는 장병들에게 불교를 또 가르쳐 주고 하는 일을 했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요. 어찌 보면 좀 당돌하고 또 어찌 보면 그냥 뭐랄까 이 옛날같이 옛날 우리들처럼 우리는 스님이면 스님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면 되겠나 또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냥 무조건 맞겠지 뭐 의문이 있어도 그거를 좀 불경스러울까봐 묻지 못하고 그럼 이러고 사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기면 기라고 하고 이게 틀리면 왜 틀렸는지 묻고 거기서 자신 납득하지 않으면 그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신기했던 점들이 제가 보통 한 50대, 60대, 70대 이제 일반 불자분들을 만나면 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수긍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20대 장병들은요.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등을 켜잖아요. 그럼 등값을 내고 등을 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절들은 맨 앞에 있는 큰 등은 비싸고 또 뒤로 가면 좀 싸기도 하고 뭐 이게 축원을 해줘도요 이게 뭐 설판 제자라 해가지고 절에서 보면 돈을 더 많이 내는 축원 카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몇 번 더 불러줘요. 뭐 49제나 이게 저 백중 때 같은데 축원 카드를 읽어줄 때 설판 제자는 이제 쉽게 말해 그 주지 스님이 특별히 마이크에다 대고 더 읽어주고 그냥 이제 무수히 많은 막 수백 명 되는 신도님들 카드는 막 많은 스님들이 그냥 우르릉이 읽기도 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나 우리 지금 기성세대는 당연한 줄 알았죠. 그래도 그렇게 읽어주면 내가 돈을 많이 내서 스님들이 읽어주면 그게 복이 되겠지 천도가 되겠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는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절에서도 뭐 그러고 이제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은요 이리 물어봐요. 스님 내가 돈을 내서 축원카드를 올려서 스님이 우리 집 주소하고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런다고 복이 깃들까요? 내가 복을 짓지도 않았는데 스님이 저를 위해서 이름 불러준다고 주소 불러준다고 그게 복이 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왜 가능하죠? 그러면 내가 불러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럼 스님들이 불러야만 가능한가요? 그럼 어떤 스님이 부르면 더 확실하고 이런 식의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본단 말이죠. 등을 단다고 정말 복이 깃들까요? 뭐 인등을 켠다고 정말 복이 깃들까요? 이런 거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물어봐요. 당당하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장병들에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 아주 좋은 질문했다. 물론 그런 게 없다 이렇게만 단정지어서 절대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한쪽에 치우친 대답이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쪽에 치우친 대답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이름 부른다고 이게 복이 깃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친구들 말이 맞죠. 이름만 불러준다고 이게 뭐 그냥 무조건 복이 깃든다면 복 하나도 안 짓고서 여기 와서 이름만 불러달라고 하면 그리고 그러면 스님들은 자기 이름 자기가 부르면 엄청나게 복을 받겠습니다. 스님이니까 스님이 자기가 자기 이름 독송하니까 그럼 모든 절이 전부 다 어려움이 없어야죠. 괴로움이 없어야죠. 다 복을 받아야죠. 그건 어찌 보면 좀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적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부처님께 원을 세우는
그래서 부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어떤 다짐하는 어떤 원을 세우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의례적인 어떤 문화와 전통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의례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신도님들한테 등 다는 것 자체가 복이 되니까 등을 다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님들께서 이 절에서 법문을 듣고 내가 뭔가 좀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게 법을 보시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보시하는 것보다 또 큰 것이니까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 공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절에 보시를 하는 걸 통해서 그냥 법보시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절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정법을 이렇게 널리 펼 수 있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절을 좀 돕자 또 우리 마음 공부를 좀 후원하자 이런 마음으로 등을 켜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축원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뭐 실질적으로 등을 켜면 복이 되어서 등을 켠다고 해서 뭐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복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근원적으로 본다면 그것 자체를 내가 스님이 내 이름 불러주면 무조건 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그 이런 사찰에 있는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을 동참하는 걸 통해서 아, 사찰에서의 어떤 법보시에 이 복을 이 법을 전하는 것에 내가 좀 그냥 동참한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공부는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이 공부가 참 특이한 점이 그거예요. 교수님들이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깨달을까요? 부처가 될까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만약에 교수님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거라면 아주 공부 잘하는 교수님들은 대번에 깨달을 겁니다. 많이 아니까. 근데 이 공부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교수님들 중에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 중에 불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들을 한 번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 야 정말 머리로는 아시는데 이 머리로 아는 것일 뿐이구나. 그러면 아무리 기가 막히게 교리를 잘 해설하고 잘 푼다 할지라도 이게 뭔가 뭐랄까 이렇게 감동이 없달까 이렇게 체험으로 이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불교를 막 하나도 몰라도 머리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부는 신기한 것이 바보도 깨닫는 거거든요. 멍청한 사람들도 자기 마음만 간절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놀라운 점은 천하의 바보 같던 사람이 깨닫고 나면 뭐랄까 설통이라는 그냥 입이 툭 트인 것처럼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법을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 팔만 대장경을 스님들이 그 대장경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멀쩡한 정신으로 그냥 그러니까 일반 분별심으로 그 경전을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 팔만 대장경을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교수님들이 머리로 그걸 공부한다고 하면 평생을 공부해도 이거 경전 몇 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일진일체진이라 마음 하나 깨닫고 나면 아무리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도 자기 마음 하나 깨닫고 나면 모든 경전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고 이제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그렇게 머리로 하는 공부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공부란 말이에요.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공부에는 내가 세상에서는 뭔가 막 자기 특기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이 그 분야를 잘하잖아요. 이 공부는 대평등의 공부예요. 그래서 누구나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부처를 매 순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 하나만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또 많이 공부한 사람도, 머리로 많이 공부하시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문득 아 이게 머리로 한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또 문득 깨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법이라고 하고, 불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여기서는 빠르고 늦는 게 없습니다. 어떤 조건의 사람들은 빨리 깨닫고 어떤 조건의 사람들은 늦게 깨닫는다? 그런 게 없어요. 머리 좋고 나쁜 거에 차별도 전혀 없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면 내가 원래 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기 관심이 많으냐 적으냐,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관심, 그걸 이제 발심이라고 해요. 절에서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차이가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수행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경전에서는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신기하게 왜 깨닫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발보리심만 얘기할까요? 깨닫는 거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도착해 있는 사람에게 도착하는 방법을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간절하게 내가 이 공부에 발심만 하게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란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다. 기독교 천주교인들은 좀 늦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요일날 저희가 이제 오후에 1시 반에 법회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스님 오전에 10시 반에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1시 반에는 절에 법당에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거는 종교, 릴리전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공부, 자기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예요. 여기에는 불교, 종교라고 할 만한 어떤 형식, 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그냥 역사 속에서, 2500년이라는 불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냥 전통, 이걸 이제 장엄문이라 그래. 장엄문, 장엄하는 어떤 형식이에요. 형식. 여기 앞에 있는 부처님,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계셨을까요? 없었습니다. 단청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뭐 사천왕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염불 있었나요? 기도 있었나요? 다라니 이런 거 뭐 있었나요? 부처님 다라니 하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진언을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방편을 하면 뭐 그냥 허하겠다 이 정도였죠. 뭐 지금같이 우리 절에서 하는 어떤 뭐 49제 의식 뭐 또는 뭐 기도 의식, 기도 식순, 삼보통청, 뭐 사시불공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지금 모든 어떤 기도, 의식, 의례 이런 건 그냥 역사에서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 거기 얽매일 필요는 없죠. 심지어는 계율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뭐였냐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었어요. 부처님이 사람들을 불교신자로 늘리기 위해서 애쓰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부처님의 주 관심사였어요.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막 길을 썼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그런 형식이 그 당시 어떤 보편적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 이걸 뭐 불교다, 부처님도 그 이제 사문 가운데 한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나중에 형식화된 것이지, 부처님이 뭐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당신이 불교의 교주가 되기 위해 애쓰고 그러지 않았다. 그냥 오로지 부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교 신자들이 엄청 많이 왔죠. 타종교 신자들이 무수히 많이 와서 법문을 들었죠. 또 타종교 성직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도 많이 했고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종교 사상 할 것 없이 또 어떤 계층 차별 없이 누구든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누구와도 만나서 대화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존의 종교적인 것은 종교 형식, 전통,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좀 쭉정이 같은 것이죠. 진짜 불교는 종교 만드는 거 관심 없어요. 종교 신자 늘리는 거 관심 없습니다. 왜 불교 신자를 늘려야 됩니까? 달라라마 스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세계에 불교만 있는 거 나 바라지 않는다.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근데 딱 관심사 뭐냐면 불교인도 기독교인도 천주교인도 이슬람교든 누가 됐든 모두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괴로움에 대한 어떤 고전 인문학, 어떻게 하면 사람이 괴로움을 없애고 영원한 대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진정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인문학이고 인간학이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진정한 행복학이고 그런 거지. 그러나 이제 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불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도 모시고 또 이런 가사장삼이라는 옷도 입고 그 인연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에 막 고집해서 집착해서 이러는 게 아니죠. 그러니 뭐가 옛날에 스님들이 겨울에 추울 때 부처님을 목불을 도끼로 도막을 내가지고 불에다 태우기도 했단 말이야. 아궁이에 태우기도 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부처님도 형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머리 깎은 거, 승복 입은 거, 이거 다 형식이지, 형식. 이게 승속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법인데. 남녀가 어디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이 어디 있고,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다. 공부 안 한 사람과 공부한 사람이 사실은 아무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부처를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이 법이라는 것을 하나를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선지식들이요 어찌하여 반야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반야는 당나라 말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일체시와 일체처에 순간순간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한다면 그것이 곧 반야행입니다. 일체시와 일체처에 매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서 순간순간 어리석지만 않으면,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한다면 그것이 곧 반향이에요. 뭐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를 행하는 거냐? 분별하지 않는 거.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게 바로 지혜를 행하는 거예요. 따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하지 않는 것이 지혜지 따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곧 반야행이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겨납니다라고 했어요. 이 반야하니까 반야라는 어떤 상태가 따로 있나 보다. 뭔가 반야의 상태를 내가 딱 깨닫게 되면 그 순간 어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가져보지 못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상태? 내지는 어떤 깊은 삼매의 상태? 아니면 뭔가 머리가 막 맑고 개이고 막 번뜩이는 상태? 아니면 뭔가 막 무수한 창의력이 막 발현되는 상태? 그것도 아니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면서 공부가 막 잘 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공부가 막 잘 되는 상태? 이해가 잘 되는 상태? 어떤 그런 특정한 상태가 반야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냥 한 생각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반야예요. 본래 있던 반야. 한 생각 분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공부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반야를 상을 지으니까,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을 지어놓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추구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 추구하고 찾는 마음만 없으면 지금 여기서 곧장 반야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가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이 내가 지금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절했어요. 한 생각도 없고 그냥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확 기절해버렸어요. 그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있을까요? 지금 있던 그 괴로움이 그 기절한 사람에게도 있을까요? 아니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괴로움이 있느냐? 없습니다. 실제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너무 큰 충격을 빠진 사람 있잖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큰 괴로움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약을 주사를 투여해가지고 그냥 한 며칠 그냥 푹 자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렇게 해야 우선 살을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눈만 뜨면 또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괴로움이 실제라고 여기면서 그 괴로움에 너무 막 그 괴로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겠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탁 빠져있는 동안에는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움도 없다는 소리예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은 없습니다. 어제, 그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괴롭다. 돈을 내가 뭐 수십억을 벌었다가 갑자기 탕진해버려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내가 괴롭다. 근데다가 막 사랑하는 사람까지 날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정말 충격적인 괴로움에 빠졌다. 그럼 그 괴로움이 진짜이려면 내가 깊은 잠에 빠져있어도 그 괴로움이 계속돼야 돼요. 근데 그 괴로움은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으면 아무리 어제 그저께 그런 큰 충격을 받았어도 오늘 쓰러져가지고 기억상실증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 한 2, 30년 동안의 기억이 딱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한 20년 동안의 기억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당신은 자신이 고등학교 때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기억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그분에게 내가 돈을 날렸다, 사랑한 사람이 떠나갔다, 그게 괴로움일까요? 괴로움 아닙니다. 전혀 괴로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기억 상실을 딱 와서 정신을 차렸는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여보 한단 말이에요. 아마 당신 스타일이 아니었나 보죠. 여보 했는데 소름이 끼치더래요. 이 남자가 누군데 나보고 여보라 그러지. 근데 막 더 웃긴 것은 그 옆에 있는 멀쩡한 20대쯤 된 젊은이가 엄마 하더란 말이죠. 너무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옛날 사진, 옛날 동영상 막 보여주면서 엄마라는 걸 자꾸 리마인드 시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 보살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 내가 아내인가 보다, 내가 얘 자식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걸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제가 기억이 없는데 어떤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 때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의식이 분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괴로움이 오잖아요.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 어떤 근원에서, 우리 무의식에서 일시적으로 내 인생에서 그 기억,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을 당했던 그 기억을 일시적으로 딱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다가 이제 그런 분들 봤거든요. 이렇게 마음 치유 이런 거 내지는 어떤 명상 아니면 기도 이런 거 하다가 문득 사라져버렸던 기억들이 뒤늦게 이렇게 알아지더라, 이런 사람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정작용이랄까, 그런 게 일어나요. 근데 이 말은 뭐겠어요? 그 괴로움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괴로움을 생각할 때만 괴롭다는 소리예요. 생각할 때만 괴롭다. 생각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밤이라는 게 있고 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낮에는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뭐 한 5만 가지 생각이 분별이 올라온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거든요. 계속 괴로움에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이라는 걸 통해서 낮에 시큰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다가도 밤에 잠깐이라도 좀 자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인간의 어떤 이 괴로움 같은 이 잠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덜 괴로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처럼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생각 일어날 때 괴로움이 여기서 연기해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한 생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괴로움의 실체라는 것이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괴로움만 여기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여기서 내가 만들어요. 세상을 여기서 내가 만들어요. 지금 눈앞에서 매 순간 우리는 매 순간 나와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한 생각 일으켜서 자기 분별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 분별을 이렇게 저장시켜 놓은 어떤 기억 업습이라고 해서 저장시켜 놓은 그것이 이 계속돼서 연장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허망한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걸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진실로 그런 일이 정해진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를 보지 못합니다. 반야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어리석음 때문에 미혹함 때문에 그냥 이 반야 드러나 있는 반야가 100% 진짜 현현되어 있는 이 반야를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반야가 뭐 따로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용어에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뭐냐면 불교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법을 법이다, 마음이다, 반야다, 해탈이다, 뭐 마하다, 대하다, 참나다, 진하다, 벌레 면목이다, 주인공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것이다, 뭐 열애장이다, 뭐 온갖 뭐 진여심이니 뭐 온갖 말로 자성청정심이니 온갖 말로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불교는 그냥 그거를 아 이거는 컵이잖아요. 컵 이러면 끝나버리는 게 심플하게 공부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는 걸까요? 이 붙이는 이거는 컵이라는 대상이 있지만 이 반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대상이 나오는 그 바탕이지 이 하나의 바탕이지 그래서 어떤 하나를 딱 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열반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더라도 임시로 쓰고 버릴 뿐이지 그 열반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은 열반이 아니고 이름이 열반이기 때문에 불법은 불법이 아니고 이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고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임시로 열반, 해탈, 자성, 본래 면목을 붙이지만 사실은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무중도라고 해서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용어는 이 하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다양한 어떤 말들, 언어들, 용어들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용어에 우리가 막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반야 이러면 반야라는 뭔가가 또 있나 보다 해서 반야에 확 끌려가서 이게 또 뭐야 하고 뭐 열애장 이러면 또 열애장이 뭐가 있나 보다 해서 또 끌려가고 요 앞에는 마하 했단 말이에요. 마하가 뭐가 있나 보다. 마하는 반야의 특징이 상대성으로 큰 게 아닌 절대적인 큰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아, 이 반야를 그냥 마하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마하라고 이름 붙여 본 거예요. 참나라고도 이름 붙이고
지혜라고도 이름 붙이고, 그냥 다양한 이름으로 이름 붙여본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반야는,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 있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마음은 늘 우매합니다. 우리는 뭐 입으로는 경전에 많은 가르침을 말하고 있죠. 근데 마음으로는 늘 우매하다. 스스로는 늘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은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늘 내가 반야를 닦는다, 마음 공부한다, 그리고 뭐 공성을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공은 알지 못한다. 이 뭐 머리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짜 반야는 형상이 없단 말이죠. 형상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입니다. 이 반야는 늘 있지만 형상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반야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모든 것에서 반야가 드러나는데 그 모든 것의 모양이 반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 딱 본다 했을 때 이걸 무슨 꿀 매실이라고 하든 뭐 음료수라고 하든 드링킹이라고 하든 유리병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딱 아 이거 꿀 매실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드링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들의 분별심일 뿐이다. 분별하는 마음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분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이걸 보아온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면, 아, 음료수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해서 보는데, 여기에 내가 분별해서 보는 것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뜰 앞에 잣나무다. 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마이크다, 시계다, 음료수다,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꿀매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색즉시 공이라고 하듯이 색이 있어요. 여기 색은 모양과 빛깔을 가진 걸 색이라고 하죠. 대상을 색이라고 해요. 색이 있는 여기에 공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색즉시 공이니까 색이 있는 그 자리에 곧바로 공도 이게 바로 공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보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조주인가요? 스님, 제자가 조주에게 스님 도대체 법이 뭡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는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저 앞에 있는 잣나무를 보고서는 다시 묻습니다. 스님, 아니 저뜰 앞에 있는 저 잣나무 같은 저는 사물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물을 물은 게 아닙니다. 저 잣나무 저거를 제가 물은 거겠습니까? 저게 아니라 저는 법을 물었으니까 스님은 사물을 얘기하지 말고 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즉 색즉시공할 때 색을 물은 게 아닙니다. 저는 공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좋다. 나는 한 번도 법을 색을 얘기한 적이 없다. 모양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제자가 그렇다면 공이 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래요. 그랬더니 조주가 좋다. 물어봐라. 그러니까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법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제자가 깨달았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뜰 앞에 잣나무는 색이죠, 그죠? 근데 첫 번째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 때그 제자가 첫 번째 알아들은 것은 색을 본 거예요. 그뜰 앞에 잣나무라는 색을 봤단 말이에요. 모양을 봤다. 근데 두 번째는 제자가 왜뜰 앞에 잣나무에서 이 모양과 동시에 있는 뜰 앞에 잣나무와 동시에 있는 법을 봤단 말이에요. 법을. 그럼 여기서 뭘 봤길래 첫 번째는 이 대상을 봤다가 두 번째는 법을 본 걸까요? 우리는 중생심으로 분별심을 가지고 이걸 보면 이거는 드링크다, 음료수다 이렇게 분별해요. 근데 이 분별하는 거는 배운 거죠. 배워 익힌 거죠.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배워서 들은 거니까 배운 거라는 건 원래 없었는데 배웠으니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배운 거니까 나중에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배워서 익힌 거예요. 배워서 익혔다라는 말은 생긴 거라는 거잖아요. 생겨난 거. 생겨난 거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거는 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생멸법은 법이 아니에요. 진짜 법은 불생불멸법이란 말이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 진짜 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색 즉시 공이라는 말은 여기 색도 있고 공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 대상도 있지만 여기 법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법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할 때 여긴 법을 드러낸단 말이죠. 스승은 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분별은 다시 말해 배워 익힌 거, 내가 언젠가 만들어진 것, 깐난 애기가 말을 배우기 전에, 언어를 배우기 전에, 이게 드링크니 글자도 배우기 전에, 꿀 매실이니 하는 이런 용어도 배우기 전에, 그 깐난 애기 앞에서 이걸 보이면 여기 뭔가가 보이긴 보인단 말이에요. 깐난 애기도 이 소리를 내면 깐난 애기도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깐난 애기는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드링크제를 나무에다가 꽝꽝 부딪히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알진 못해요. 깐난 아기는 이게 어떤 드링크제인지를 맞추진 못해요. 근데 갓난 아기도 뭔가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사실, 본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이건 배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그래서 첫 번째 자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갓난 아기도 하나도 배워 익힌 거 말고 여기에 분별해서 아는 거 말고 여기 분별해서 아는 거 이전에 생겨난 거가 아닌 것이 여기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사물을 가리킬 때는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드러나 있는 텅 빈 바탕, 공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배워 익히지 않은 것. 텅 비어서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모든 거 있는 그대로 비추는, 보면 보이는 걸 비추고 들리면 들리는 걸 비추고, 그러니까 이 마음 거울과도 같다고 하죠. 마음 거울 위에 이걸 분별하는 거는 태어나서 배운 거지만, 왔다 가는 거지만, 이걸 본래 아는 이 마음은, 알아차리는 이 마음은 늘 있었던 마음이란 말이죠.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가죠. 온갖 지식들, 생각들은 왔다 갑니다. 근데 그건 왔다가 가는 거죠. 생멸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10년 전에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고 지금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10년 전 생각과 지금 생각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보고 생각하는 내가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생각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나겠어요? 생각 일어났을 때 일어난 줄 아는 이게 나지. 생각이 왔다 갔고 긍정적인 생각 왔다 가고 부정적인 생각 왔다 갔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납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부정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는 걸 아는 이 주인이 나지, 왔다 가는 객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어요? 우울한 마음도 왔다 가고 행복한 마음도 왔다 간다면 그 왔다 가는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연따라 우울함이 왔다 가는 것 뿐이지 그 우울함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연따라 생겨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 나냐?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근데 모든 게 이렇지 않습니까? 왔다 가는 생멸법 아닌가요? 느낌 생겨나고 사라지죠. 생각 생겨나고 사라지고 왔다 가잖아요. 그 느낌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에요. 느낌이 왔다 가는 그 바탕 배경 마치 거울과 같이 마음법을 고경, 옛 거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래된 거울과 같다. 왜 오래됐다고 썼느냐? 이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든지 모르는, 내가 그냥 살아있다라고 깨달았을 때 이미 이걸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배워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늘 있었단 말이에요.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괴로울 때 괴로울 줄 아는 이걸 아는 이 거울과도 같은. 근데 이 마음 거울은 이 고경이라고 하는 마음 거울은 보이는 것만 비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건 보이는 것대로 다 비추죠. 분별 없이. 거울은 그냥 이렇게 비출 뿐이지 이게 좋아 저게 싫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드러날 뿐이지. 그런데 이 마음 거울은 모양만 비추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일어나면 이 소리를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비춘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그냥 알아차리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 꿀매실 두들기는 소리구나라는 분별이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있죠. 그렇게 마음 거울에 모양도 비추고 들리는 소리도 비추고 냄새도 왔다 가요. 근데 이게 좋은 냄새야 나쁜 냄새야 하는 분별이고 냄새가 난다라는 그 사실을 저절로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맛보는 맛볼 줄 아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을 먹고 우리는 뜨거울 때는 아 뜨거워하고 하겠지만 아 뜨거워라는 말을 배우기 이전에 이게 뜨거운 물을 입에 넣고서 엇 하고 그냥 깜짝 놀라는 그거는 배웠습니까? 이게 차고 더운 줄 아는 그 근원적인 본래의 이 마음은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타고난 거지. 이 자리는 이렇게 다 알지만 보고 듣고 그래서 견문각지라 그래 보고 문 듣고 깨닫고 아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또 안단 말이에요. 이 바탕의 자리 모든 것이 이 마음 텅 빈 이 마음 위에서 다 그냥 알아차려지잖아요. 비출 뿐이잖아요. 근데 이 비추는 이게 이 거울은 마음 거울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안팎이 없어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없고 그런 이 텅 빈 마음 위에 세상 모든 것이 오고 갈 뿐이란 말이에요. 생사법으로. 근데 오고 가는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오고 가는 거는 왔다가 가잖아.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잖아요. 허망하단 말이죠.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겨난 모든 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겨나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내 몸, 내 건강,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건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거울 위에 비친 영상이란 말이에요. 영상, 모양, 이미지, 상.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상이 있는 바 모든 건 허망한 것이다. 상이 아님을 깨달으면 곧장 열애를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모양만 쫓아가서 대상만 쫓아가서 대상을 분별해서 그게 진짜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좋다라고 내가 해석하고 나서 그거에 집착해요. 그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진짜 이게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해서 막 맹목적으로 집착해요. 로또에 당첨되면 돈이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언뜻 보면 옳은 생각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돈은 벌 거야 로또 당첨될 거야 하고 집착해요. 그 생각에.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라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더 돈도 날릴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우애도 다 깨지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통계상 아 돈이 많으면 좀 더 좋다더라 돈이 없는 사람보단 돈이 있는 사람이 좀 좋다더라 그 통계도 솔직히 100% 맞는 것도 아니지만 대충 통계상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옳은 생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100% 확실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믿으니까 맹목적으로 그 모양을 쫓아가요.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자기 생각인데 그게 진짜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냥 단지 그건 모양일 뿐인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일 뿐인데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 모양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애쓰지 않으면 그 돈과 명예가 달아날 것 같고 그런 한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것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럴 확률이 조금 더 있긴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 많으면 행복해 이랬지만 돈 많고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노력하면 행복해진다? 내가 노력해서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자보다 부자 아닌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부자 되는 사람보다 노력했는데도 부자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통계적으로도 안 맞죠, 쉽게 말해. 근데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거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노력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더 많죠. 늙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된다라고 자기가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그 생각을 믿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것이냐? 그 생각을 믿어도 끝도 틀렸어요. 어느 정도는 내 생각대로 또 되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면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100% 진리라고 해서 거기 머물 수 없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생각을 믿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믿어요. 왔다 가는 생각, 모양인데 그건.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허망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느낌도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우울한다고 해서 내가 우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우울이 온 거지. 인연 따라 우울이 여기서 경험되고 있을 뿐이지. 그 끝이에요, 그냥. 내가 우울함이라는 건 없어요. 우울할 때 실제 내가 우울한 집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면 내가 우울해는 생각이었고 그게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어요. 실제 벌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우울함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것이 경험될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 우울함을 찾으려고 마음으로 돌아가 찾아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이 우울함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얼마만큼 나를 지금 괴롭히는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우울함의 크기를, 모양을.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우울함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우울함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진실을 믿지 않고 난 우울해라는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으면 그게 진실이 돼버려요, 우리에게 허망하게. 그래서 나는 우울해가 진짜라고 여기면서 나 우울증이야, 난 병원 다니는 환자야, 이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 아무리 그냥 그것이 경험될 뿐이고 그 경험될 뿐인 것조차 보면은 없는데. 이게 달마 스님이 해가한테, 이조 해가한테, 이조 해가가 찾아와서 스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니까 달마가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해가가 이 괴로운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찾아도 이상한데 이 괴로움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해결했다. 원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을 믿는단 말이에요. 모양을, 이름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름 붙인. 여러분이 나는 불행해가 진짜 있을까요? 그건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나는 불행해, 이건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름 붙이기 이전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물을 마신다. 내가 정수기에서 떠온 생수를 마셨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걸까요? 방금 전에? 내가 물을 마셨다가 일어난 걸까요? 그거는 개념이에요, 개념.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내가 이 물을 마셨다가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진짜만 보잔 말이에요. 내가 물을 마셨다는 내가 만든 이미지고 개념이죠. 실제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손으로 이 감촉을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이 감촉을.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다음, 그리고 요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넘어가는
이 경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 바깥은 바뀌고 여기 안은 아니다라고 분별해서 바깥에는 물을 내가 마셨다. 이건 안팎이라는 걸 둘로 나누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마셔서 물이 이렇게 내려갔다.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경험뿐이죠. 해석, 분별을 다 떼고 그냥 이 알아차림. 이 일만이 실제잖아요.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버리면 내가 물 마셨어. 이게 진짜처럼 돼버려가지고 내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의 현상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괴로워. 이런 일은 없어요. 나는 가난해. 이런 일도 없어요. 나는 부자야. 이런 일도 없어요. 그냥 나는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는 김치랑 밥을 먹어요. 그냥 배고파서 김치와 밥이라고 내가 이름 붙인 그걸 그냥 이렇게 씹는 이 체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야 남들은 저 비싼 집에 가서 회식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맨날 이것밖에 못 먹는구나 라고 생각이 비참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가난해 이렇게. 실제 가난해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냥 먹을 뿐이거든요. 그 순간 매 순간.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혹은 이제 내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그 사람 인생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괴로워요 이게 경험될까요? 그는 이름이에요. 해석이에요. 그냥 이 순간을 나는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한 생각 일으키면 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지 나 괴롭지 나 아빠 없는 자식이지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해석이 실제 경험은 그런 삶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런 괴로움이 실제 인생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부모가 없으니까 혼자 된 것 같아요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이 화합하면 그냥 그 외로움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게 경험될 뿐이에요. 거기 외로움도 내가 이름 붙인 것 뿐이고 어떤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에요. 분별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어떤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더워서 땀이 막 나요. 그거는 무슨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이에요? 나쁜 경험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일으키면 아 더워서 짜증나. 더워서 찝찝해. 우리 집은 가난해서 에어컨도 없고 맨날 에어컨 전기세 생각해야 되고 아 막 짜증나. 실제 그게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더워서도 필요 없어요. 땀이 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뭔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은 이 경험이 될 그게 다예요. 그냥 실제는 실제 벌어지는 것은 근데 그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더워, 내가 가난해, 내가 에어컨도 살 돈이 없어, 전기세가 많이 나와, 비참해 이런 건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 경험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허상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나는 괴로워라고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닌데 그게 전도몽상이거든요. 뒤집힌 망상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언제나 매 순간 우리는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내가 막 어떤 월드컵 대회에 나가서 아니면 어떤 경기에 나가서 그 경기 이기면 막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다고 쳐보잔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막 더운데 운동하느라고 막 땀이 뻘뻘 나요. 근데 내가 이기고 있어요. 축구대회 나가서 꼬리를 한 골 넣었단 말이에요. 돈도 엄청 번단 말이에요. 그 더운 게 문제가 됩니까? 더운 게 짜증스럽습니까? 더운 건 아무런 짜증스럽지 않아요. 더운데 엄청 행복하죠. 엄청 기쁘죠. 사우나 가서는 막 더 더운데도 막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 땀 난다는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 맞느냐? 어떨 땐 괴롭고 어떨 땐 행복하잖아요. 어떨 땐 막 다이어트 돼서 좋다 하잖아요. 어떨 땐 찝찝하다 하고.
그러면 그 상황은 진짜 그렇게 분별되는 그게 진실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분별을 쫓아가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모양의 세계는. 거울에 비친 이 세계, 모양의 세계를 쫓아가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초로 돌아오면, 본질로 돌아오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따르게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괴로움 없는 자리예요. 스스로는 늘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은 알지 못하죠. 반야는 형상이 없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것이 곧 반야지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바로 반야 지혜예요. 그건 어때요? 생각을 믿지 않고, 개념과 허상을 믿지 않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분별을 믿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를 사는 거잖아요. 그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진실에 접촉하는 거죠. 진짜의 삶을 사는 거죠. 진리를 사는 거죠. 물을 마신다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게 다죠. 스님이 컵을 돌리다가 내려치는구나.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에는. 세상의 진실? 진실은 이거 외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 이뿐이에요, 이뿐. 여기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을 쫓아가면 괴롭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온다면 이것처럼 경험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남들이 나한테 욕한 게 이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쫓아가면 저놈이 날 욕했구나. 저놈이 날 무시했구나. 세상 살기 힘들겠구나. 내가 죽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온갖 분별을 쫓아가지만 그냥 진실은 어떤 소리 파동이 여기 귓전을 울린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욕설을 들으면 우린 무조건 괴로워된다라고 생각, 욕설 때문에 난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거짓이죠.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영화에서 주인공이 나쁜 놈을 후려잡을 때 보면 주인공이 나쁜 놈한테 욕을 막 찰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쾌해요. 약자가 나중에 이겨가지고 나쁜 놈한테 욕을 막 하고 한마디 주먹을 한대 때려줄 때 통쾌하단 말이에요. 그 욕을 들어도 통쾌함을 느껴요.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욕에는 괴롭고 어떤 욕에는 통쾌함을 느낀다면 그 욕설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비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비참한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죠. 분별해서. 사실 그런 일이 없어요. 이첫 번째 자리에서는 언제나 반야 지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늘 반야 지혜에 있어요, 우리는. 반야 지혜를 벗어난 적이 없다. 언제나 법의 자리에 있다. 첫 번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분별하면서도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오늘 그 육조단경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